파노그래퍼 포토선용 파노라마 편집기를 가지고 미니맵을 포함한 파노라마 컨텐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네 개의 파노라마 중에서 마지막 파노라마만 이와 같이 GPS 데이터가 들어있고요. 파노라마 이미지 안에. 나머지 파노라마들은 GPS 데이터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선 GPS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파노라마 사진을 포토샵으로 열어보겠습니다. GPS 데이터가 들어있는 사진을 파노래퍼 파노라마 뷰어로 열면 사진상에 GPS 데이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지도에서 위치 보기라는 메뉴를 가지고 구글 지도와 다음 지도에서 위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툴에 대한 간단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이 박스에 들어가 있는 것은 미니맵이 위치하는 박스인데 현재 미니맵을 지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비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우측의 메뉴들은 첫 번째 메뉴가 큐비판 카페와 HDR 포럼으로 되어 있고요. 큐비판 카페를 클릭하면 바로 큐비판 카페로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HDVR 포럼을 클릭하면 제가 운영하는 케알파노에 대한 포럼 사이트가 열리고요. 그 다음에 쇼핑몰을 클릭하면 큐비판 쇼핑몰이 열리고요. 그 다음에 이 플러그인 다운로드로는요. 제가 이제 앞으로 프리 버전으로 몇 가지 케알파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들을 쭉 개발할 예정인데요. 물론 많이 개발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상용이 아닌 프리 버전으로 배포할 수 있는 플러그인들을 여기다가 계속 추가를 할 겁니다. 추가가 되면 별도로 현재 보이는 이 뷰어를 업데이트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항목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실 때이 플러그인 다운로드라는 메뉴에 새로운 메뉴가 추가되어 있으면 그걸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에서 위치 보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파노라마 사진 안에 GPS 데이터가 들어있으면 구글 지도와 다음 지도에서 그 위치를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파노라마 이미지 안에 GPS 데이터가 들어있지 않다면은 이 메뉴가 지도에서 위치 찾기로 바뀝니다. 지금은 보기로 되어있는데 GPS 데이터가 안 들어있으면 지도에서 위치 찾기 그 다음에 구글 지도에서 위치 찾기로 메뉴가 바뀝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이 메뉴는 뷰 안으로 핫스팟을 불러와서 핫스팟의 다양한 파라미터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편집할 수 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핫스팟에 관련된 다양한 어떤 그 속성들을 이 툴을 이용해서 수정한 다음에 수정된 값을 복사해서 SML 파일에 붙여넣었고 파노라마를 구성할 수 있는 툴입니다. 핫스팟 편집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현재 이 툴은 파노그래퍼 포토샵용 파노라마 에디터라는 이 툴은요.
본체, 지금 보시고 있는 이툴 자체가 본체인데, 본체에다가 별도로 다른 기능의 플러그인을 추가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핫스팟 에디터 툴만 넣어놨는데, 향후에는 레이어 에디터 툴도 추가가 될 예정이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툴이 있다면은 그걸 또 별도로 개발을 해서 플러그인 형식으로 이 비환에다가 불러와서 쓸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본체만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외부 툴들을 불러와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이 파노라마는 전주에 있는 전동성당에서 촬영한 파노라마고요. GPS 데이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구글 맵이나 다음 맵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글 지도 메뉴를 클릭하면 이렇게 위상에서 보이는 구글 지도를 통해서 파노라마가 촬영된 위치를 GPS 데이터를 갖고 와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상태의 지도를 바로 여기서 물론 다음 지도에서 위치 보기를 클릭해서 다음 지도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 지도에서 만약에 먼저 확인을 했다 하더라도 현재 이 메뉴에 다음 지도에서 보기라는 링크가 있기 때문에 이걸 클릭하면 바로 다음 지도에서 다음 지도로 이 위치가 바뀝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다음 지도에다가 노드뷰 메뉴도 같이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얘를 클릭하면 우측에 노드뷰가 이렇게 떠서 좀더더 위치 파노라마의 위치가 어디인지 확인하기가 편해지죠. 지금 현재 우측에 열려져 있는 파노라마는 다음에서 촬영한 노드뷰고요. 노드뷰이기 때문에 우리 다음에서 다음 지도에서 보는 것과 처럼 이렇게 바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는 클릭할 때마다 마커의 위치가 변경되고요. 위치는 GPS 위치는 좌측 상단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풍남문 가운데 부분을 클릭해 볼게요. 자, 이 위치가 이제 풍남문 가운데 센터 부분이고요. GPS 데이터가 나타났고 이 데이터를 그대로 필요한 곳에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것을 구글 웹에서 다시 확인하고 싶으면 구글 지도에서 보기를 클릭하면 현재 이 상태가 구글 지도로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구글 지도도 제가 그 클릭할 때마다 위치가 변경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검색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경기전 부분을 아니면 다른 쪽 우리 여기서 부산 쪽을 한번 해볼까요? 부산. 쪽을 검색해서 부산광역시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클릭해갖고 좌표값이 이렇게 생성이 되면 바로 자동으로 그 GPS 좌표의 링크가 다음으로 갈수 있는 링크가 생성이 돼서 클릭하면은 다시 다음 지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메뉴들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GPS 데이터가 있는 파노라마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본 거고, 지금부터는 GPS 데이터가 없는 이미지, 파노라마 이미지를 포토샵으로 불러와서 사진 안에 GPS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미니맵을 구글 지도나 다음 지도에서 미니맵을 캡처해서 가져온 다음에 그것을 미니맵으로 사용해서 현재 이 파노라마들을 미니맵이 포함한 파노라마로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진들은 한강에 있는 세빛 둥둥 섬이라는 곳에서 퀴팡 추사 했을 때 촬영한 파노라마들이고요. 현재는 GPS 데이터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GPS 데이터가 들어있지 않은 파노라마를 포토샵으로 불러오겠습니다. 파일 인포로 보면 현재 GPS 데이터, 메타 데이터가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죠.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비어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얘를 파노그래퍼 파노라마 뷰어로 열면, 지금 단축키가 F10으로 제가 지정을 해놨고요. 다음부터는 F12를 눌러서 뷰어를 띄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뷰어가 열리면 현재 이 파노라마는 GPS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우측 상단에 보시면, 우측 상단의 메뉴들을 보시면, 아까는 지도에서 위치 보기였는데 지금 찾기로 바뀌었죠. 이 메뉴는 현재 열려져 있는 파노라마 안에 메타 정보 안에 GPS 데이터가 들어 있느냐 없느냐를 체크해서 들어 있지 않다면은 메뉴가 찾기라는 메뉴로 나타나고요. 만약에 GPS 데이터가 들어 있다고 한다면은 지도에서 위치 보기라는 메뉴로 바뀝니다. 지금은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찾기라는 메뉴가 들어 있고요. 그래서 현재 위치를 구글 맵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클릭한 다음에 GPS 데이터가 안 들어 있으면 구글 맵에 제가 기본적으로 GPS 데이터가 안 들어 있는 사진을 클릭해서 불러올 때 구글 맵이 제가 설정한 기본 위치에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서울시청 앞을 기본 GPS 데이터로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서울시청 위치로 열린 거고요. 자, 여기서 검색해서 세빛둥둥섬이죠. 검색을 하면 바로 촬영은 위성사진으로 바꿔보면 이 파노라마의 현재 위치는요, 바로 세빛둥둥섬의 옥상에서 촬영을 한 거고요. 위치는 바로 요 부분이 그 엘리베이터 기둥인데요. 지도상에서 보면 이 위치가 바로 이 기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쭉 돌려다 보면 뒤에 나무들이 있는데요. 정원이 있는데 요 나무가 바로 요 나무의 위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얘는 파노라마를 어디서 찍었냐면은 지도상에서 이 정도 위치에서 촬영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위치를 확인했으면 지금 위성 사진이 아무래도 네이버나 다음 위성 사진보다는 조금 구글 위성 사진이 선명하지가 않죠. 그래서 한번 다음 지도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지도에서 확인을 해보면 조금 더 낫죠. 자, 위치가 약간 건물하고 조금 벗어났네요.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위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위치를 조금 수정을 해서 내가 한번 구글 맵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적당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파노라마의 GPS 데이터는 바로 이게 된 거고요. 요 데이터를 그대로 제가 카피를 해서 현재 보고 있는 파노라마 이미지 안에다가 GPS 데이터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GPS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때에 따라서 입력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정확하지가 않으면 GPS 데이터의 그 소수점까지 읽어와서 입력을 하지 않고 대충 소수점 뭐 이하 부분을 잘라서 입력을 하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GPS 데이터가 조금 오차가 나게 입력되는 툴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일단 어도브 브릿지에서 만약에 여기서 입력하게 되면 오차가 좀 생기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SDC도 마찬가지로 조금 오차가 있는데 SDC는 지도가 SDC 프로그램 안에 뜨기 때문에 거기서 확인하면서 교정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브릿지 같은 경우는 지도가 안 뜨기 때문에 확인해서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저는 이제 그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JPG 이미지 같은 경우는 바로 오른쪽 마우스 메뉴에 파노라도라는 걸 가지고 입력을 하고요. TIF 이미지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PTGI에서 렌더링을 하기 전에 GPS 데이터를 입력해서 출력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만들어진 파노라마 이미지를 다시 PTGI로 불러와서 거기서 다시 GPS 데이터를 나중에 입력할 수도 있겠죠. 저는 어쨌든 편하게 JPG 같은 경우는 파노라도라는 플러그인을 쓰는데요. 얘는 이제 파노라도라고 구글에서 검색하면 사이트가 나오고 그 사이트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거기 때문에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메뉴 중에 살펴보면 구글 어스하고 연동되는 거고요. 현재 구글 어스를 열어놓고 구글 어스의 지도 위치가 화면의 가운데 있다면은 그 가운데에 있는 위치에 GPS 데이터가 이 메뉴를 클릭했을 때 이미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은 제가 구글 어스를 안 띄워놓고요. 메뉴 중에 두 번째 메뉴가 클립보드, 즉 제가 아까 GPS 데이터를 복사를 해놨죠. 즉 여기서 제가 GPS 데이터를 이렇게 복사를 했습니다. 그쵸? 이 데이터를 복사를 해서 현재 클립보드에 복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메뉴에 Get Location from Clipboard라는 메뉴를 클릭하면 컴퓨터의 클립보드 메모리에 복사되어 있는 GPS 데이터가 파노라마 이미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클릭해서 자 확인을 누르면 이제 이 사진에는 GPS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확인을 해봅시다. 브릿지에서 확인을 해보면 자 아까는 없었던 GPS 데이터가 여기 들어와 있죠. 그리고 포토샵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얘를 꺼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리노드를 시켜오면 파일 인포로 보면 GPS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GPS 데이터를 입력을 했으면, 그러면, 뷰어로, 단축키 F12로 설정을 해놔서, 파노라마 뷰어로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기 위해서 구글 지도에서 한번, 아까는 이 사진에 GPS 데이터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메뉴가, 찾기였는데 지금은 보기로 바뀌었죠. GPS 데이터가 들어있다는 얘기고요. 구글 맵에서 바로 확인을 해보면 이와 같이 GPS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위치가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 툴에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은 지금 현재 파노라마가 이 진북이 원래 그 캐레파노에서 아무 설정 없이 북쪽 방위를 사용하려면은 렌더링 할때 북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PTGI에서 가운데 오게끔 해서 렌더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항상 그 파노라마 이미지에서 가운데 부분이 북쪽으로 되는 거고, 캘파노에서는 디폴트 값이 파노라마의 가운데 부분을 북쪽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파노라마는 GPS 데이터와 그 다음에 북쪽이 가운데 오게끔 렌더링해서 이미지를 저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보관을 하면 나중에 캘판으로 컨텐츠 작업을 한다든지, 그럴 때 위치라든지, 촬영된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방위를 별도로 설정할 필요 없이 바로 컨텐츠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노라마 작업은 항상 마지막에 렌더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렌더링을 한 후에라도 반드시 사진 안에 GPS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사진은 가급적이면 가운데가 북쪽에 오게끔 렌더링을 해서 보관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파노라마는 북쪽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북쪽을 맞추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북쪽을 지도상에서 만약에 확인해서 본다면 현재 이 위치에서 바로 엘리베이터 기둥 부분, 즉 엘리베이터 기둥이 바로 요 부분인데요. 그 엘리베이터 기둥이 바로 요겁니다. 여기에서 약간 위로 올라갔을 때 오른쪽으로 살짝 어긋나는 한이 정도 위치가 북쪽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북쪽이 맞지가 않은 상태고요. 만약에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북쪽을 설정할 거라면, 그러면 지도상에서 북쪽에 해당하는 부분을 파노라마가 오게끔 위치를 시킨 다음에 진북 복사를 클릭해서 값을 복사한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이걸 복사해서 지금 이제 북쪽으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파노라마에서 오프셋 값이 복사가 됐고요. 이 복사된 값을 필터에서 아더에서 오프셋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시면 그러면 진북 설정이 되는 거고요. 현재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좀더더 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좀더더 쉬운 방법으로 한번 진북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구글 지도에 떠 있기 때문에요. 구글 지도상에서. 다음에 위성 사진이 다음 게좀더 선명하니까 다음 지도로 넘긴 다음에 위성 사진을 끌고 와서 자, 촬영된 위치를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얘를 그대로 캡처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캡처를 하면 제가 캡처하는 툴의 설정을 포토샵으로 바로 넘기게끔 설정을 했기 때문에 캡처된 이미지가 포토샵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사진을 파노그래프의 뷰어하고 같이 연동해서 사용하는 메뉴인 미니맵으로 저장하기 메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에 파노그래퍼 뷰어에서 사용할 맵 이미지를 컴퓨터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맵 이미지를 현재 이 위치에 복사하였다는 알림창이 뜨고요. 오케이 한 다음에 얘는 맵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닫아도 되고요.
그러면 다시 예, 그 비오로 다시 예, 불러와 보겠습니다. F12를 눌러서. 자, 지도가 왼쪽에 이렇게 들어왔죠. 아까 포토샵에서 캡처한 예, 지도가 왼쪽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현재 위치를 클릭하면 그러면 정확하게 위치를 이동시켜 볼게요. 그러면 그 레이더가 뜨고요. 예. 레이더의 방향이 지시하는 게 예. 맞아야 되는데 예. 현재 좀 맞고 있군요. 아까 교정을 했기 때문에 예. 현재 지금 맞는 거고요. 만약에 맞지 않다는 것을 가정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가 여기 아니라 일부러 오프셋 값을 줘서 얘가 북쪽이 엉뚱한 곳으로 가게끔 가 있게끔 한 다음에 비율을 다시 띄워 보겠습니다. 여기 띄워 보면 그리고 미니맵에 위치한 사진에 클릭해서 레이더를 생성한 다음에 보면 전혀 위치가 맞지 않죠. 그쵸? 레이더의 방향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이러면 북쪽이 맞지가 않는 거죠. 아까는 왜 북쪽이 맞았냐면은 제가 아까 지도를 보면서 그쵸? 지도를 보면서 이걸 이 진분복제 값을 카피해서 그 교정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은 제가 또 일부러 북쪽을 다르게 해놔서 지금 방위값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파나라마는 북쪽이 안 맞아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이걸 미니맵 편집기를 이용해서 북쪽을 맞춰보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로 레이더 플러그인 에디터 헤딩을 활성화를 시키면 빨간색 라인이 생기고요. 여기서 좀더 확인이 편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위치가 그쵸 여기 예. 기둥의 가운데 이 그 엘리베이터 기둥의 이 부분이 바로 여기 엘리베이터 기둥인데요. 얘가 레이더의 방향이 이렇게 상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 지금 방향이 이제 맞은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포토샵 오프셋 버튼을 클릭해서, 포토샵에서 오프셋 시킬 값을 복사를 합니다. 그러면 복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끄고요. 여기서 필터에서, 아들에서 이제 오프셋에서 여기다가 이제 복사한 오프셋 값을 붙여넣기를 하면 그러면 이제 진북이 설정이 된 겁니다. 자, 구글맵으로 다시 열어서 한번 설정이 맞았는지 레이더를 킨 다음에 그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그쵸? 엘리베이터 기둥을 지금 지지하고 있고요. 건물 쪽으로 지금 레이더가 회전하고 있고요. 보내면 조금 나가면 이제 요 부분이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들 쪽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나무들이 나오죠. 그리고 북쪽은 자 이런 식으로 북쪽을 바로 지도 이미지를 캡처해서 이 안으로 불러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진북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 약간 이제 사실은 이 나무를 가리키는 느낌이 조금 더 와야 되는데 그 위치가 좀더 이게 촬영된 위치가 좀 이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집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편집 작업이 끝났으면 아무래도 진북이 좀 플레이 다시 한번 작업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현재 위치에서 지금 북쪽이 사실은 한이 정도 위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게 더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어쨌든 하여간 다른 파노라마 또 이미지를 불러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충적인 개념은 이런 식이고요. 이렇게 해서 미니 앱을 이용해서 진북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한 것처럼 요 버튼을 이용해서 지도에서 보면서 구글 맵에서 확인을 하면서 지도에서 이렇게 위치를 현재 북쪽 위치를 확인하면서 북쪽을 가운데에다 놓은 상태에서 이걸 복사해서 포토샵에서 바로 오프셋을 시키는 이두 가지 방법으로 할수 있고, 편한 방법은 아무래도 미니맵에 지도를 캡처해서 미니맵으로 불러온 다음에 작업하는 게더 수월하겠죠. 에디터 이렇게 북쪽에 맞아진 사진은 일단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도 이게 지금 북쪽이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 같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북쪽을 제가 설정이 안된 상태로 하기 위해서 얘를 오프셋을 좀 시킬게요. 자, 현재 이 파노라마도 GPS 데이터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뷰어를 열어보면, 그러면 이게 이제 지도에서 찾기 메뉴로 바뀌었죠. 메뉴가 지도에서 위치 찾기로 나오면 현재 이미지 안에 GPS 데이터가 들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위치 찾기로 눌러서 똑같은 방법으로 검색하면 현재 이 파노라마는 촬영이 바로 이 난간,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여기는 1층으로 내려가는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난간인데요. 그 난간이 지도상에서 봤을 때 바로 이 위치가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난간인데 파노라마는 그 난간 바로 앞에서. 바로 이렇게 난간 앞에서 촬영을 한 겁니다. 또 그래서 위치는 대략적으로 이 정도 위치가 되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다음으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스카이버로 틀어서 다음 지도 촬영이 약간 이제 변해 좀 약간 위치가 다르게 보이네요. 그러면 다음 지도로 만약에 다음 지도를 미니맵으로 쓸 거라면 다음 지도에서 다시 위치를 잡은 다음에 이렇게 잡은 위치를 일단 복사를 해놓고요. 이 값을 복사를 하고 그리고 탐색기로 다시 가서 입력을 해야 되겠죠. 이 파노라마 이미지에 아까 이 지도 값을 제가 틀어놨기 때문에 이 이미지에다가 제가 오른쪽 마우스로 해서 복사가 되어 있으니까 Get Location Clipboard를 하면 GPS 데이터가 이제 입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포토샵에 열려있는 사진을 다시 끄고 그리고 다시 열어오면 얘를 열어보면 열어보고 그 다음에 뷰어로 다시 띄워서 다시 이제 보기로 바뀌었죠. GPS 데이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구글 지도에서 위치 보기를 클릭해서 위치를 확인해 보면 맞고 그 다음에 다음 지도로 넘겨볼게요. 넘겨서 스카이뷰로 바뀐 다음에 위치를 보면 위치가
정확하게 들어와 있죠. 자, 이것을 이제 미니맵으로 만약에 쓸 거라면, 예, 그러면 우리가 한이 정도 좀더 크게 해서 쓸까요? 예, 이렇게 해서 미니맵을 만약에 이 정도 크기로 해서 이걸 만약에 저기 미니맵으로 사용할 거라면, 예, 얘를 적당한 크기로 캡처를 합니다. 똑같은 방식이죠. 캡처해서 그다음에 파일에서 또 얘를 미니맵으로 일단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꺼도 되고요. 다시 얘를 이제 불러오면 지금 미니맵이 아까 위치,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사진의 위치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다시 불러오면 미니맵이 다른 위치로 표시되어 있는 미니맵이 불러와질 겁니다. 그쵸? 네. 아까는 여기에 위치가 표시됐는데 다른 위치로 표시가 됐죠. 자, 그러면 진북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여기를 가운데 부분을 클릭하면 여기에다가 생성이 되고요. 오른쪽 마우스로 레이더 편집기를 열면 빨간 라인이 나오고 그 상태에서 저는 지도상에서 보니까 요 위치가 좀 구별하기가 좀 편합니다. 여기 그 건물 라인이 나온 부분에다가 빨간 라인을 갖다 놓고 얘를 드래그해서 그 빨간 라인 쪽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향해끔 위치를 변경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포토샵 옵셋 버튼을 눌러서 값을 옵셋 시킬 값을 복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필터에서 옵셋에서 붙여넣기를 하면 그러면 이제 진북이 설정이 된 겁니다. 오케이 한 다음에 다시 얘를 한번 뷰로 띄워볼게요. 그리고 확인을 해보면 아까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갔는데 보면 자 레이더를 한번 꺼내 볼까요? 라인을 자 보시면 그렇죠? 정확하게 지금 건물의 위치가 가면 이게 나무요 나무 그렇죠? 정확하게 위치가 표현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진부 작업을 했으면 이제 저장을 해야 되겠죠? 파일에서 세이브해서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진북 작업까지 다 끝났고요. 그래서 이두 개의 파노라마는, 시간상 두 개만 하겠습니다. 이두 개의 파노라마는, 그, 진북이 설정돼서, 저장돼서, 북쪽이 가운데 오게끔, 다시 편집된 이미지고요. 이걸 가지고 KR 파노의 투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어가 만들어지고요. 자, 이렇게 투어가 만들어졌으면, 만들어졌죠. 확인을 해보면, 현재 이 파노라마 안에는 GPS 데이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KR 파노의 투어를 만들게 되면 KR 파노 배치 파일로 투어를 만들 때 파노라마 사진 안에 GPS 데이터가 들어 있다면 이것처럼 이렇게 맵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현재 이 맵은 왜 열리지가 않냐면은 현재 뭐그 만들어진 파노라마가 그내 컴퓨터에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컴퓨터의 보안 내 컴퓨터의 보안 설정 때문에 지도가 불러와지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외부 파일을 액세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를 만약에 확인을 하고 싶다면 내 컴퓨터에서 바로 이걸 확인하고 싶다고 한다면 KR 파노 서버라는 그 툴을 이용해서 이것은 이제 KR 파노 정품 안에 같이 들어있는 거고요. 그리고 KR 파노 사이트에 가면은 무료로 다운받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속눈썹이 여기거든요. 요거를 이제 열어보면 이제는 그이 툴이 지금 내 컴퓨터를 마치 서버처럼 인식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터넷 서버처럼 형성이 돼서 마치 서버에서 파노라마 이미지를 불러오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구글맵을 다시 클릭해서 확인해 보면 웹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볼수 있을 겁니다. 자, 현재는 얘가 여기는 이 문구는 왜 뜨냐면은 라이센스가 아니라 빅맵에 관련된 빅맵에 API 키를 넣으라는 거고요. 그래서 빅맵에 API 키를 넣으면 이 문구가 사라집니다.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촬영된 위치가 이렇게 구글 맵에서 바로 이렇게 저기 들어가는 건데 지금은 이걸 사용하지 않고 미니맵으로 우리가 미니맵을 띄워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파노라마 이미지 하나를 포토샵으로 일단 불러온 다음에 포토샵으로 다시 열어볼게요. 그 다음에 뷰어로 띄워서 구글 지금 이제 미니맵을 우리가 이제 실제로 사용할 미니맵을 이제 캡처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건 아까 진북 설정을 하기 위해서 캡처한 이미 받아온 이미지고 지금부터는 이런 형식으로 파노라마를 구성할 건데 미니맵으로 사용할 이미지를 캡처를 해보겠습니다. 지도로 이동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맵에서 한이 정도 사진을 가지고 미니맵을 써봅시다. 자, 프린트 스크린을 한 다음에 캡처를 했습니다. 그러면 얘를 파일에서 스크립트에서 다시 미니맵으로 저장하기 하면은 뷰에 지금 들어와 있는 이 미니맵이 지금 캡처받은 미니맵으로 다시 로딩이 될 겁니다. 뷰를 다시 열어보면 그렇죠? 지금 캡처받은 이미지가 다시 잠깐만요. 지금 파노라마 뷰어가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뷰어를 띄워야 되기 파노라마 이미지가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뷰어를 띄워야 되겠죠. 미니맵이 지금 캡처한 맵으로 변경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미니맵 형식으로 지금 구성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플러그인을 하나 다운받겠습니다. 플러그인에 PG 맵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PG 맵 다운로드를 받아서요. 얘를 지금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위터 이 폴더에다가 지금 압축을 풀게요. 그거 풀었으면 닫고 자 이렇게 플러그인이 PG맵이라는 플러그인이 추가가 됐고요. 투어장 SVN 문서를 열어서 이제 뷰어는 지금은 당장은 필요 없고요. 열어서 파노그래퍼 PG맵 플러그인을 이게 미니맵을 구성할 수 있는 플러그인인데 얘를 일단 tour.sml 파일에서 불러와 보겠습니다. 인클루드로 시키는 거죠.
앵크로드로 시키면, 이렇게 시키면, 그러면 이제 파노라마를 다시 확인을 해 보시면, 그러면, 네, 미니맵 영역이 파노라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캡처한 이미지를 미니맵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캡처한 이미지를 이 이미지를 파일 세이브 에즈 해서 세이브 포 웹을 해서 JPG로 뭐 PNG 해도 되고요. 어떤 저장한 다음에 지금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거기에 pgmap이라는 곳에다가 map이라고 해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로딩을 해보면 이 안에 map이 들어와야 되는데 map이 안 들어오는 이유는 pgmap 안에 지금 map은 들어있죠, 이렇게, 그렇죠? 예, 이 사진, 이그 pgmap 안에 있는 pgmap 플러그인 폴더 안에 들어있는 pgmap을 다시 편집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이런 다음에 여기 보면 옵션이 있거든요. 그 옵션에 보면은 맵 URL이라고 있죠. 맵 URL이 지금 map.png로 되어 있죠. 이거 이제 JPG로 되어 있죠. 우리가 사용하는 게 JPG이기 때문에 저장을 합니다. 즉맵 이미지가 JPG라는 얘기죠.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띄워보면 JPG죠. JPG 오타가 났습니다. 예,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띄워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용할 맵이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제 맵이 들어왔죠. 얘는 근데 설정이 맵이 지금 가로세로가 비율이 맞는 걸로 들어오는 게 좋기 때문에 비율 작업을 다시 해서 저장을 합시다. 지금 이미지 사이즈가 가로세로가 지금 560에 548이니까 540으로 바꾸고 싶다. 540으로 크롭을 해서 이렇게 크롭을 해서 얘를 다시 저장을 합시다. 그래서 다시 리로드를 시켜보면 여기 아래 이제 하얀색 여분이 좀 보여서 그런데 리로드를 시켜보면 지도가 이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지도는 들어와 있지만 지금 헤딩이 요 여기 지금 카메라 그 저기 찍은 위치가 이 사진에 그 찍은 위치가 표현이 돼야 되는데 안 들어와 있죠. 그래서 요그 매스팟 작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매스팟은 어떻게 작업하냐면은 pgmap.sma 파일을 열어서 보면 이게 지금 pgmap.sma 파일인데 중간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매스팟을 집어넣는 건데 간단하게 보면은 예제 파라미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하겠습니다. 카피해서 이따가 이제 추가를 할게요. 그리고 매스팟으로 우리가 지금 파노라마 이미지가 두 개죠. 그런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매스팟도 두 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 더 붙여넣기로 해서 두 개로 하고 이름은 동일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신2가 되는 거고요. 이신 이름은 투어.html 파일에 바로 이 이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으면 오늘 좌표값을 갖고 와야 되겠죠. 지금 좌표값이 이게 여기서 그냥 복사해서 옮겼 거기 때문에 좌표값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좌표값을 알아내야 되는데, 알아내는 방법은 포토샵에서 지금 이 이미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맵 이미지로 다시 저장하고, 지금 현재 이 이미지를 우리가 미니맵으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포토샵에서 파노라마 이미지를 다시 해서 뷰어로 띄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이 위치가 지금 촬영된 위치가 이 위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 우리 확인을 했죠. 이렇게 찍은 다음에 얘를 클릭하면 그러면 해당 위치가 복사됐다고 나오죠. 복사된 이미지 값을 붙여넣기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필요한 값만 붙여넣기 하면 되거든요. 지금 여기서 얘는 지금 이 값은 울트라 맵에 쓰는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위치 값만 넣으면 돼서, 여기에 297요 부분이 바로 S값이 된 거예요. 매스팟 S값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는 제가 좀 쓰기 편하게 값들을 다 통일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잘 살펴보면 위에 신 파라미터 onStart 이벤트에 들어갈 액션이라고 해서 여기 미리 했는데, 이 값을 그대로 복사해서 이걸 복사해서 씬에다가 이제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어떤 파노라마가 열리냐에 따라서 지도상의 위치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온스타트 메뉴에다가 이걸 얹고, 여기서 이제 헤딩 값은 바로 여기 뒤에 있는 맵 헤딩, 요 값이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헤딩 값은 우리가 미리 파노라마가 북쪽에 오게끔 작업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교동된 헤딩 값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북쪽으로 설정을 안한 거라면은, 바로, 여기서, 여기서 이 헤딩 값을 설정을 해갖고, 그 다음에 복사를 하면, 그러면 헤딩 값 같이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북쪽을 아예 파노라마를 북쪽을 설정을 안한 파노라마를 사용할 경우에는 헤딩 값도 이 미니맵 안에서 잡아준 다음에 한꺼번에 그 값을 복사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전에 북쪽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헤딩 값은 0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첫 번째 파노라마를 저장을 해봅시다. 이렇게 얘도 저장하고 두 개의 파일들을 다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파노라마를 열어보죠. 그러면 그렇죠. 여기다가 첫 번째 파노라마에는 여기다가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파노라마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파노라마. 근데 두 번째 파노라마는 여기다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위치가 여기인데 안 들어와 있죠. 그래서 두 번째 파노라마에 네이다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 건 저기 작업을 했으니까 필요 없고요. 두 번째 파노라마 열어야 되겠죠. 두 번째 파노라마를 열어서 다시 이걸로 이제 뷰어로 불러온 다음에 두 번째 파노라마 위치가 바로 이 위치에서 촬영한 거고요. 이 위치가 만약에 잘못됐으면은
자, 여기서 하나. 아이고, 지금 이 가운데 아이콘의 크기가 너무 커서 위치 잡기가 불편하다. 그러면은, 그랬을 때는 이 아이콘의 크기도 줄일 수가 있거든요. 지금 20픽셀로 되어 있는데, 줄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포토샵에서 내가 줄이고 싶은 도큐멘트, 빈 도큐멘트 하나 만듭니다. 저거는 지금 20으로 되는데, 제가 10으로 한번 고쳐볼게요. 10. 가로 사이즈 세로, 가로 세로가 10인 정육면체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러면 요만한 이미지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스크립트에서 메뉴 중에 맵 스팟 저장하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걸 이제 저장을 하면, 그럼 맵 스팟 크기를 10픽셀로 설정하였습니다 하는 게 뜨죠. 오케이 한 다음에 다시 닫고 버리고 다시 불러오면, 얘를 다시 뷰로 불러와 보면, 아까는 맵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동그라미가 컸었는데 지금은 작아졌죠. 그렇죠? 이게 10픽셀로 작아졌죠. 그런 식으로 맵에 들어가는 이 스팟의 크기도 조정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위치에서 촬영을 한 거고요. 그러면 여기를 클릭해서 값을 복사합니다. 그러면 복사가 되었죠. 복사된 값을 또 마찬가지로 이제 복사가 됐으니까 닫아도 되고요. 이 값을 얘는 울트라 웹에 쓰는 값이라서 지금 무료 버전에 사용되는 플러그인 맵에는 파라미터가 좀 달라요. 그래서 자, 두 번째 요 값이죠. 요 값을 요거 301로 그 다음에 162 Y 값은 16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바꿔볼게요. 이거는 장소 1. 자, 그러면 매스팟은 두 개가 다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그럼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투어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파노라마에 온스타트 명령어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요. 온스타트 명령어에 마찬가지로 여기에 들어가고요. 요 파노라마가 열렸을 때 어떤 스팟에 연결이 되느냐. 첫 번째 파노라마는 스팟 이름이 스팟 001이라는 스팟에 연결이 되는 거고, 두 번째 파노라마는 스팟 002라는 핫스팟에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설정을 하려면은 얘가 이름이 두 번째 파노라마는 스팟 002가 되는 겁니다. 여기 거는 스팟 001, 얘는 스팟 001, 두 번째 파노라마는 스팟 002.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헤딩 값은 마찬가지로 작업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헤딩 값은 안 들어간 거고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저장을 하고 나서 확인을 해보면, 첫 번째 파노라마하고 두 번째 파노라마하고, 그렇죠? 지금 다 들어와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얘를 이렇게 다른 걸로 이동을 해도 이렇게 작업을 완료를 한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본 것처럼 판도그래퍼 포토샵용 뷰어 에디터는 다양한 기능이 있고요. 오늘은 그 기능 중에서 지도에서 파노라마 위치를 확인하는 거하고, 위치가 GPS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지 않다면은 지도에서 검색을 한 다음에 GPS 데이터를 사진에다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구글 지도나 다음 지도에 위성 사진을 캡처해서 이렇게 미니맵으로 불러와서 진북 값 작업을 하고, 그런 것을 한번 해봤고요. 다음에는
지금은 이제 외부 파노라마일 경우고, 실내 파노라마일 경우에,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작업하는지, 그거와,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하스파 에디터를 사용해서, 재미난 또 파노라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뷰어 툴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앞으로도 추가가 될 거고요. 작업하는 데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